I G E R A T O R. Refrigerator. Refrigerator. 아니 밑에 숨어 있네. 예. Ever.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겪어. Ever. Us. us inside inside never never monitor 써 볼까요? m o n i T O R. 잠시만요. 모니터 usually 써볼까요? U S U A L L Y 좋아요. usually too old too old too old show 누구? Show. Show. Show가 뭡니까? Show. Show처럼 들리나요? Show. Show. Two boy. Two boy의 네 가지 뜻. 사는 것. 사기 위하여, 사기 위한, 사서. 자주.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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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w away. Throw away. 줘볼까요? T H O R W A W A Y. 예, 얘는 틀렸네요. 트라이 in the future future 써볼까요? F U T U R 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오케이 in the future 예, 대열의 두 가지 뜻. 거기에 아무 뜻 없고 없고 비동사랑 같이 사용된다. 그게 끝. 아무 뜻 없고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어서. 비동사의 뜻이 이다로 바뀐다. 이다가 된다. 아니, 있다가 된다. 대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뜻은 거기에
거기에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아무 뜻 없는 대신에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고 그리고 그다 그리고 있다라는 비동사에서 있다 있다라는 뜻 중에 있다라는 뜻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뭔가 있는 존재 표현이라고 하면 존재 표현. 헤이. 그래서 미래 시제에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이니까 양념시 will을 사용하고 will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 원래 모습 비동사도 원래 모습 써야 되는 규칙 때문에 will be 해서 미래 시제에 있을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There will be. 다음 boy. Bye. Bye. Sometime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나저나 Sometimes도 그렇고 Usually도 그렇고 Never도 그렇고 Never, Usually, 그리고 Sometim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어떤 시?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often? How often의 뜻이 뭐길래?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가끔씩이요. 얼마나 자주? 보통은요. 일반적으로는요. 얼마나 자주? 절대로 안 해요. 하우 오픈에 대한 대답으로 가르쳐줬어 분명히. 항상. Always. 써볼까요? A L W A Y S. 얘도 마찬가지로 빈도부사입니다. Always. 또한 역시.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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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험치 잘 치시고요. 보겠습니다. 틀린 거 하나 있는데요. 그거 곧 공부해 갖고 오세요. THROWAWAY. T 하고 row 소리가 나야 되겠죠. row 네. 아이고. row. 네. T 하고 row입니다. 네. 오케이.